엘버트 테일러는 지난 1919년 3.1운동을 취재해 세계에 널리 알린 미국 특파원입니다. 테일러가 살았던 디쿠샤는 현재 보건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3.1운동이 실린 신문기사와 디쿠샤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입니다. 지난 1919년 2월, 미국 AP통신사 특파원인 엘버트 테일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목격한 뒤 세계 언론에 알렸습니다. 테일러는 3.1운동과 관련된 기사뿐만 아니라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도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 실상과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테일러 부부가 남긴 유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테일러 부부가 서울에서 살며 남긴 다양한 사진 자료와 그림, 신문 기사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테일러 부부가 종로구에 짓고 살았던 딜쿠샤의 예전 모습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테일러 손녀가 기증한 자료 1026점 가운데 310점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1917년부터 1942년 동안 조선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록과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들에 대한 삶을 이번 전시회에서 같이 관람객들이 서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증 유물 특별전인 딜쿠샤와 호박 목걸이전은 내년 3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